자, 두 번째 건 가봅시다. 22번으로 가봅시다. 문제 보시면 If we can't see it, we don't think about it.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하지 않는다. 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그랬죠. 선택지 본인이 써온 걸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이요. We are not interested in. 우리는 관심이 없다. How to solve. 해결하는 방법. 뭐를? 환경 이슈를. For each country.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2번. We do not care about environmental issues. 우리는 환경적인 이슈들에 관해서 care about은 신경 쓰다의 뜻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떤 환경 이슈인데 are not directly related to us.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슈들에 대해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이요. We don't think about.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 문제들이요. Caused, 초래된, by poor countries at all. Not at all이니까 전혀 원하지 않는다죠. 가난한 국가들에 의해서 초래된 환경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4번, we can't think of a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s until we know the cause. 우리는 해결책에 관해서 생각할 수 없다. 환경 문제들에 대한. Until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그 원인을 알 때까지. 5번, a closer look.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 환경적인 이슈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건 우리에게 더 나은 이해를 준다. 그것들에 관해서. 됐나 여기까지? 1번부터 5번까지를 딱 보면 너희들 뭐 할 수 있어? 위에 함축 위추론이었지만 함축 위추론은 내가 빈칸하고 똑같은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빈칸이라고 똑같은 유형이니까 주제로 달려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선택지 1번부터 5번부터 보면 다 environmental issue, environmental problem 그렇게 써 있어요. 됐나요? 이거 환경 문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됐냐? 그걸 알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에 unabated라는 단어,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는 이라고 단어 하나 나왔는데요. 그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고등학교 필수의 일 아니에요. 자, 그러면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환경적인 문제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요. 처음부터도 보니까 있네요. 상호 작용이라는 뜻이죠. 인터라는 단어는요, 상호관계라는 뜻이야. 액션은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상호, 이제 작용이라는 뜻으로 쓰이지.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사람과 환경적인 특징들입니다. 이 글의 글감은 사람과 환경의 특징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호작용, 주고받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은 spatial dimensions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pace라는 단어는 다 알 건데, space라는 단어의 형용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스페이셜이 있고요. 스페이셔스가 있어요. 단어가 두 개 있다는 건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스페이셜은 공간의라는 형용사고요. 스페이셔스는 공간이 넓은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 단어도 다르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 됐어? 그래서 공간적인 디멘션은 차원, 어떠한 면, 측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2차원이다, 3차원이다, 4차원이다 할 때 dimen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간적인 측면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이해하면 문제를 푸는데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떤 공간적인 측면이냐면 often, 종종, overlooked 그랬죠. 간과되어지는 오버룩이라는 단어가 간과하다의 뜻이거든요. 간과가 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간과하다의 뜻이잖아. 그치? 근데 이 말은 뭔데? 종종 간과되어지는 공간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간적인 측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있는데 중요하다의 뜻이잖아. 그치? 우리가 간과한다고 그랬으니까. 됐어? 그럼 글쓴이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뭐라고요? 아, 이게 뭔지 마음에 들 것 같아. 공간적인 측면이 보이는 걸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인간이 있고 여기 환경의 특징이 있으면 이 둘 사이에 공간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뜨냐? 공간적인 측면. 뜨냐? 왜 머릿속에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지? 두 번째는 나는 또 이렇게 Our effects, 우리의 영향입니다. Resource supplies, 자원 공급이죠. 자원 물자, 자원 물자들. 자원 물자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 자원 물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자원이에요? Such as like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거와 같은 자원 물자들. 살림. 물고기인데 stock은 주식이라는 뜻도 있고 싸움은 재고라는 뜻도 있어. 됐어? 그래서 어느 자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and with the various minerals. 미네랄은 우리나라에서도 미네랄을 많이 쓰죠. 광물이라는 뜻이고요. and the metals. 금속입니다. used. 요거와 같은 자원들. 그 다음 used. 또 PP죠. 사용되어 지는 얘네들. to make the things.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 지는 어떤 것? 우리가 소비하는. 우리가 이런 건 다 소비하는 거잖아. 이런 건 나무도 갖고 와야 되고 쇠도 갖고 와야 되고 이런 것들 자원들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것들과 같은 자원 물자에 대한 우리의 영향, 우리가 얘네들한테 끼치는 영향. 은 happens. 얘가 진짜 동사. 얘가 진짜죠. 그래서 발생합니다. 어디에서? Particular places. 특정한 장소에서만 어떻게 발생합니다. 됐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읽어봤을 때 뭐? 요거? 요거? 같은 말인 것 같아. 공간을 얘기하고 있고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난다고 그랬고 이게 같은 말인데 됐냐?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난대. 특정한 동사가 도대체 뭘까? 공간적인 측면이 뭘까? 계속 읽어봐야지. 오픈 종종 The environmental effects 환경적인 영향 우리 소비 그리고 뭐? 폐기물 생산. 이게 다 인간이 하는 거잖아.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폐기물 만들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환경 영향, 이 환경 영향들은 are distanced, 떨어져 있습니다. from us,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distance라는 단어가 거리라는 뜻도 있지만 거리가 먼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알겠어. 공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납니다. 됐냐? 이런 것들.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 졸라게 멀리 우리와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기 시작했어.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다. 됐냐? 위에서 언급한 산림. 내 집 근처에 산림이 있니? 어류 자원이 있어? 다양한 광물이 있니? 내 집 옆산에서 광물 겸냐? 금속이 있니? 내 옆집에서 금속 만들어낸다면 아니라고요. 우리랑 멀리 떨어진다. 공간적인 측면, 즉 떨어진다.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요 우리랑 멀리 떨어진다. 그래서 The demand for diamonds. 갑자기 뭐가 나왔어? 다이아몬드가 나왔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예시가 있구나. 되니? 광물.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광물 예시가 됩니다. 야, 나 좀 틀리게 눌렀네. 아, 그래. 아씨. 아, 떨려. 잠깐. 다이아몬드에 대한 우리의 수요는 as a symbol of love, 사랑의 상징으로서 선생님 끼고 있는 반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다이아야. 대님 아니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어차피 결혼하면 날 거야. 알았냐? 다이아인데 내가 이거 옆집에서 케약 꾼 거 아니잖아. 옆에 있는 산에서 케약 꾼 거 아니냐고. 대님 저 멀리 떨어진 거에서 내 손에까지 온 거야. 알았죠? 그것들 어디에 있는 North America, 북미, 유럽, 그리고 재팬, 일본에서의 사랑의 상징으로서의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 얘를 또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선물하고 그러거든. 청혼할 때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는데?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향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뭐에 대한 다이아몬드 생산에 있어서. 이전에 어디에서 생산하는데? 유럽의 식민지 웨스트 아프리카. 그래, 다이아몬드 최대 생산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건 아니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이아몬드 최대 생산지야. 걔네들 그걸로 보는 사람. 알았죠? 근데 다이아몬드 생산하는 데 어때? 정말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들 노동시키라고 해? 아니. 옛날에 이걸 다룬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서 피의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어. 사람들 엄청나게 학대하고 10시간 일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도 안 주더라고. 일 안 하면 때리고요. 알았죠? 그리고 못 사는 나라들 보면 애들, 이만한 애들, 꼬마 애들, 금캐러 다니고 막 이래. 먹을 것도 못 먹고. 알았지? 서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이전 식민지, 이전 식민지에서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향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소비하는 데는 여기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생산은 여기서 해. 됐냐? 졸라게 떨어져 있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알았냐?
거기 나라에서 생산해서 거기 나라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금 멀리 떨어진 거에 대한 예시된 거예요. 알았냐? 그 다음 similarly 우리 similarly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 예시 두 번째, 세 번째 될 때 쓰는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박과수 쌤 연결은 뭐라고? likewise 됐냐? similarly랑 likewise랑 같은 말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도했다는 얘기야. 비록 우리는 fault, fault가 명사로 뜻을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 차이나 보고 욕하는 거야. 중국을 욕한다고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중국을 비난할지 몰라도 for 뭐에 대해서? 중국의 unabated, 수그러들지 않는 그린하우스 가스 방출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본 것 같아. 70년대, 80년대. 졸라게 공장 돌리고 생산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 쓰는 그런 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지 않는 노동력이 너무 비싸서 만들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국이 다 만든다고. 그래서 니네 웬만한 생필품은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야. 알았지?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어. 70년대, 80년대 때 막 산업 부흥기 때. 알았죠? 그래서 얘네들은 환경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해. 생산이 먼저야. 성장하는 게 먼저라고. 됐냐?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규제를 안 한다고요. 우리나라만큼 규제를 한다면 뭐 할 텐데? 우리나라 봄에 미세먼지 나가는 거 알지? 바닷가 우리나라 쪽 그쪽에다가 공장들 졸라 지어놨어. 중국은 아니라고 그래. 미세 지낼 거 아니라고. 그냥 몽골에서 오는 게 다다 라고 얘기하는데 몽골에서 온 것도 있겠지. 사막화 돼서. 근데 중국에서 온 것도 존나 많아. 알았냐?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매연, 물론 그런 먼지들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중국이 졸라게 비난받음에도 불구하고 The industrial product is there. 거기 중국에서 나는 산업 생산 그냥 그리고 enabled 이런 것들도 욕먹지만 enabled 그런 욕먹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한다. 부분적으로 낮은 환경 스탠다드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provides inexpensive goods 제공하는 겁니다. 뭐를 제공해? 값싼 물건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됐냐?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에게 전 세계입니다. 됐냐? 우리 쓰고 있는 거 made in China 우리 가까이에 있니? 바다 건너서 온 거야. 비행기 타고 오는 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consumption 소비 in richer parts of the world 세계의 더 부유한 지역에서의 소비는 is often 종종 both spatially and comparatively distant both AMB 공간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먼 곳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제 공간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어. 우리 옆에 생산대가 졸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뭐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졸라 멀리 떨어졌습니다. 아니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피가 묻은 다이아몬드라고 소개를 든 정도로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우리 그거 알아? 모르잖아. 괜히 다이아몬드가 비싸다밖에 몰라. 알잖아. 그럼 아름답다는 것밖에 모른다. Whether 뭐이든 잠시간에 그것이 materials, the mining, 물질에 대한 채굴, for batteries, 뭐를 위한 battery in hybrid cars, 아마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뜻 아니야 혹시? 이게 원래 나왔던 잡종의라는 뜻이야. 잡종이라고요. 알았죠? 난 맨 처음에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어렸을 때 들었을 때 뭔가 좀 첨단? 막 이런 뜻인 줄 알았어. 근데 하이브리드가 잡종이라는 뜻이거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팔리는데 원래 엔진이 하나야. 아니야? 원래 엔진이 하나인데 가솔린이나 경유나 이런 것도 가면 엔진이 하나인데 엔진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전기로 갈 수 있는. 됐어? 그래서 저속으로 갈 때는 전기로 가. 그리고 속도가 높이, 속도가 올라갈 때는 이 기름을 써. 그래서 기름을 졸라게 덜 먹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래서 어른들 말로 연비가 좋다고 그래. 연비가. 한 번 기름 넣으면 1리터당 막 20km씩 가고 그래. 내 차는 1리터에 10km당 가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의 배터리를 위해서 물질들을 채굴하는 거든지 월든 덤핑 우리나라에서도 덤프트럭이라는 말 쓰지. 덤프트럭 덤프가 버리다의 뜻이야. 폐기하다의 뜻. 덤프트럭에 물건 싸놓고 쫙 이렇게 물건 싹 다 버리는 거죠. 덤핑 버리는 거야. 독성의 전자 쓰레기들을 버리든지 import countries 가난한 나라입니다. 미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수출하는 거 아니? 돈 주고 다 내보내. 어디로? 중국에다. 중국은 돈 받고 우리나라 쓰레기 수입한다. 우리나라가 돈 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는 모르겠지만 1년 전인가 2년 전에 우리나라 난리 난 적이 있었어. 재활용 제대로 안 해가지고 중국이 쓰레기를 거부했거든. 안 받는다고.
그럼 우리 손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재활을 열심히 하자. 분리수거 잘하자. 이거 되게 많이 만나면서. 가난한 나라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쓰레기를 수입한다. 돈 벌기 위해서. 아. 필사적으로, 절대적으로, for a source of income. 소득의 원천으로서 필사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전자 쓰레기, 독성의 전자 쓰레기를 버리든지, 그 다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위해서 물질을 채굴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공간적으로, 인지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괜히 우리 이런 거 몰라. 중국이 우리나라 쓰레기를 갖고 와가지고 걔네들이 환경 썩을 거 아니야, 걔네들. 우리 그거 몰라. 하느냐? 왜? 이러니까. 공간적으로, 인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됐어?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세 번째 의식까지 들었어. 맨 마지막에. If we can't see, 우리가 볼 수 없으면, 볼 수 없으면 뭔데? 인지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주제로 모의고사가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나왔어. 저번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준에는 뭐 있었는지 알아? 우리는 북극곰 죽는지 안 죽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는 모른다. 왜 모르는데?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글도 있었어. 시간적으로. 앞으로 50년 뒤에는 모든 육지가 가라앉는데요. 먼 우리 그 후손들은 땅이 엄청나게 좁은 데서 살 거예요. 우리 관심 없거든. 왜? 내 얘기 안 하잖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환경보호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고 여기서 기출이야. 알았죠? 되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고. 알아주셨다. 알았지? 많이 나왔다고 주시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내가 빈칸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볼 수 없으면 그거 신경 안 쓰다. 뭐? 팔 위에 있는 거. 뭐에 대해서? 팔 위에 있는 거. 말 그대로 들어갑니다. 공간적으로 인지적으로 졸라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환경문제에 우리 신경 안 쓰다. 아니, 그래서 다음 3번. 아, 2번. 그냥 신경 안 쓴다. 환경 이슈에 관해서 왜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됐어? 아, 그래. 아래 중심 내용 파악하고 봅시다. 우리의 소비와 폐기물 생성에 빈칸이요. 본리성으로 맞춰보세요. 우리의 소비와 폐기물 생성에 환경적인 영향이 environmental 그 다음에 impact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접 experience,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네거티브,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spatial, 공간적으로 또한 cognitively, 인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됐어요? 뒤 넘어봅시다. spatial, 공간적인 공간에 아까 spacious라는 단어 가르쳐드렸습니다. 공간이 넓으리란 단어 알아주세요. dimension은 측면, 관점, 차원 다 쓰이고요. distance는 거리, 먼 곳에 두다. colony는 식민지, 군집. 식민지라는 뜻도 있는데 군집, 얘들아 생물 얘기 나오면 곤충, 벌레 이런 얘기 나오면 colony는 군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community랑 바꿔 쓸 수 있어. 됐지? emission은 배출, 그 다음에 productivity는 생산성. cognitively 인지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채는 걸 말하는 거죠. mining은 채굴, dumping은 투기, 폐기, toxic은 유독성에, desperate는 간절히 원하는. 했냐? 필사적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아래에 있는 거 검색하시고 지극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얘들아,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야. 단어 외워갖고 오고 철과 공부해 와. 집에 일찍 가고 싶으면 분명히 이게 다 괜히 남아가지고 계속 열심히 쓰지 말고. 뉴욕 안녕도 동시에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시험지 두 장입니다.